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축하하는 케이크 커팅식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별로 멘트도 안 주시고 즉석에서 멘트 하시라는 원장님 조금 잔인하시죠? 네. 그래도 멘트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전문 MC도 아니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진행비 받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신지 내년에는 제가 출장 사회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 여기 계신 교수님과 원장님 그리고 합격자 대표분들이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다시 칼을 들어주시고요. 칼 들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해봐서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 합격할 때는 이런 거안 해주셔서 예,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네, 먼저 촛불을 끄는 행사가 있겠습니다. 여기다 밀가루 살짝 뿌렸어야 되는데 제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발짝씩 앞으로 다가오셔서 네, 힘껏 불어주십시오. 저기 초 다시 붙이고 싶어요. 이렇게 왜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렇게 함성들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커팅할 때는 다시 한번 큰 함성과 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오신 분들은 경쟁자로 오신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합격하신 축하받으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옆에 계신 분들 너무 경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마음껏 즐기셔도 되니까 네,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좀 그렸으니까 칼로시고요. 네네. 예,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저기 잠깐만요. 제가 누가 제일 잘생겼나 보고 여기 염 합격자님 잠깐만 앞으로 앞으로 서세요. 제가 잘생겨서 부른 거예요. 저는 이제 꿈이 있다라면 이런 얼굴 갖고 한 1년만 살아봤으면 예, 얼굴도 작으신 것 같고 저보다 예, 보통이보단 커요. 네, 여기 한번 제가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체 합격생 염영선이라고 합니다. 뭐 아무것도 저한테 뭐 진짜 뭐 갑자기 이렇게 주셔가지고 당혹스러운데 정말 다들 진심으로 정말 축하드리고 여기 인스티비 정말 관계자분들 교수님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를 위한 자리인 것 같아요. 예, 다들 즐기셨으면 좋겠고 저도 즐기고 있으니까요. 예, 오늘은 즐깁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사전에 저기 약속 없이 시켰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저도 원장님이 이런 거안 주십니다. 예, 그리고 억울하시면 내년에 사회 보세요. 예, 다른 분의 후배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